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내 존재를 통해서 우리의 환경 세계와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이데거는 우리 환경 세계를 얼마나 의미 있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현 존재의 실존을 통해서 봤을 때 세계는 어떻게 인식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세계에 대해서 하이데거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도 떡밥입니다. 맥커핀입니다. 맛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그런가 보다 하면서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가 함께 읽을 책은 89쪽입니다. 한 정초된 양상에서 보여진 내 존재의 예시, 세계 인식. 세계 내 존재가 현 존재의 근본틀이고, 이 근본틀 속에서 현 존재가 일반적으로 존재할 뿐 아니라, 특히 일상성의 양상에 있어서 활동한다고 하면, 세계 내 존재 역시 언제나 이미 존재적으로는 경험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총체적으로 은폐되어 있다면, 이해할 수도 없겠지만, 특히 현 존재는 자기 자신의 존재 이해를 행사한다. 설사 이 존재 이해가 규정되지 않은 채로 기능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세계 인식이라는 현상 자체가 파악되자마자 이 현상은 이미 어떤 외적 형식적 해석 속으로 빠져들곤 한다. 이 점을 나타내는 지표는 오늘날 아직도 관행처럼 되어 있는 바, 인식의 단초를 주관과 객관 사이의 관계로 놓는 것이다. 거기에는 진리도 있으려니와 그만큼 공허함도 있다. 그러나 주관과 객관은 현 존재와 세계에는 결코 부합되지 않는다. 네, 하이데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세계 내 존재가 정말 우리 인간에게 현 존재가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에 대한 근본 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았든 이미 경험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딱 그냥 생각해도, 존재적으로 생각해도 세계 내 존재는 이미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자, 하이데거의 사유는 이래요. 칸트하고 구분되고 있습니다. 칸트는 우리에게 처음 주어진 게 뭘까요? 물 자체예요. 아직 알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칸트는 우리가 가진 감성의 틀, 오성의 틀, 즉 사유와 경험의 틀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수 없는 그런 대상을 우리의 틀로 하나, 둘, 셋 이렇게 규정해 나간다고 본 반면 하이데거는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을 제가 초반에 평균적 이해라고 그랬죠. 막연한 이해라고 그랬죠. 바로 이런 겁니다.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우리가 정말 아예 모르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을 결코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즉, 인식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즉,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요. 그거는 막연하게나마 우선하는 그런 앎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구체적인 경험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막연한 이해가 어떤 특정한 해석의 지평으로 넘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 대표적인 것을 하이데거는 주관과 객관, 주체와 객체로 구분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누는 것은 하이데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책, 존재와 시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실은 이것은 그의 스승인 에드먼트 후설의 생각을 물려받은 거고요. 하이데거의 후기 철학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주 다루고 있습니다. 하이데거가 보기에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는 것은 자연과학자들이 사물을 파악하고 인식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후설이 선험적 현상학과 현상학적 철학의 이념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자연과학적인 사유는 실제로 그것이 있는 그대로 현상적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자연과학자들의 사유라고 하는 하나의 선입견에 불과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사유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후기에는 자연과학 때 이런 실존 인간적인 학문, 존재론적인 학문을 대립각에 놓고 존재론적이고 인간적인 학문을 더 추구하려고 하이데거는 노력했어요. 하이데거의 이런 사유를 받아들여서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라는 그런 해석학자는 정신과학 혹은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과 자연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을 보다 극복하고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해석학적인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칸트를 보면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런 하이데거와 같은 대가들은 선배들의 많은 논의를 함유하고 있고요. 후배들에게도 많은 영감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내 존재를 존재론상 1차적으로 인식을 해가는 세계의 존재에 의거해서 규정하는 것이 용이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첫 번째로 요구되는 과제는 인식작용을 세계 속의 존재나 세계에 대한 존재로서 현상적으로 성격 짓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존재관계에 대해 반성이 이루어질 때 인식되는 것으로서 우선 주어지는 것은 자연이라고 불리는 존재자이다. 그러나 이 존재자에게는 인식의 대상일 뿐 인식작용이라는 것 자체가 해당되지 않는다. 인식행위가 여하간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오직 인식을 행하는 존재자에게만 속한다. 그러나 이 존재자, 즉 인간에 있어서도 인식작용은 전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인식작용은 육체적 성질들처럼 외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인식작용이 이 존재자에 속하면서도 외적 성질이 아니라면 그것은 내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이제 사람들이 인식작용은 우선 본래적으로 내면에 있는 것이라고, 아니 도대체 물리적이거나 심리적인 존재자의 존재 양식을 전혀 갖지 않는 것이라고 이례적으로 고집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의식의 본질에 대한 물음과 주관과 객관의 관계에 대한 해명이 더욱더 무전제적으로 행해진다고 믿는다. 하이데거는 이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세계에 대한 인식 혹은 우리가 이 모든 세계와 혹은 존재자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우선 하이데거는 현존재는 내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어디 어디에 몰입하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용인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세계하고 현존재가 관계 맺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현존재가 다른 존재자들하고 계속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세계하고 관계 맺는 것을 보통 일반적으로는 세계 속의 존재 혹은 세계에 대한 존재라고 할 수 있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세계 속에서 혹은 세계에 대한 존재라고 할 때 보통 우리는 무엇과 관계를 맺을까요? 하이데거는 그것을 자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자, 그러면 자연하고 관계 맺는 방식을 하이데거는 인식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더 진행합니다. 인식작용이라는 것은 저 대상들에게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현존재에게 있는 것일까요?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이 인식작용이라는 것이 그저 우리에게 턱하니 주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전제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 조금만 생각이 깊으신 분들은 바로 대답했겠지만 너무나 당연하게도 인식작용은 우리에게, 우리 주체에게 주어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인식작용이 우리 내면에 있다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실은 우리 마음의 여러 가지 상태와 상황들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그것에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그 이전의 학문들에게서는 바로 잘못된 그런 선입견이 자리 잡혔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무슨 선입견인가? 바로 주체와 객체, 주관과 객관 사이에는 무전제적으로 어떠한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그렇게 행해진다는 잘못된 그런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이데거는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비로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인식을 행하는 주관은 어떻게 자신의 내적 영역에서 나와서 다른 외적 영역 속으로 들어가는가? 인식작용은 도대체 어떻게 대상을 가질 수 있는가? 주관이 다른 영역 속으로 뛰어들 필요 없이 마침내 대상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대상 자체가 어떻게 고찰되어야 하는가? 그러나 단초가 이렇게 다양하게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관의 인식작용이 논의될 때마다 이 주관의 존재 방식은 부단히 암묵적으로만 언제나 이미 주제로 되어 있을 뿐 인식하는 주관의 존재 양식에 대한 물음은 철저하게 등한시되고 있다. 하기야 사람들은 주관의 내면이나 내적 영역이 결코 상자나 그릇처럼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언을 그때마다 듣고는 있다. 그러나 인식작용을 우선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내재의 내면이 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인식작용의 이런 내면 존재라는 존재 성격이 어떻게 해서 주관의 존재 양식 속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침묵이 지켜지고 있다. 그러나 이 내면 영역이 어떻게 해서든 인식작용이 어떻게 그 내면 영역으로부터 밖으로 나아가서 초월을 획득하는가 하는 물음만이 제기되어 있는 한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인식작용을 문제시하면서도 그 같은 수수께끼를 던져주는 이 인식작용이 도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있는가 하는 것을 미리 분명하게 해두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자, 주관과 객관, 인간이 세계와 혹은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대상들과 존재자들과 관계 맺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원리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계속 던지고 있다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네요. 무슨 질문일까요? 첫 번째는 어떻게 이 주관적인 사유 혹은 생각이 이 주관의 틀을 나와서 초월해서 다른 주관의 생각, 사유 혹은 그것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칸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상이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에 입각해서 그 안에서만 파악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즉, 현상적으로만 파악한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헤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식은요, 외부에서 주는 정보를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또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새롭게 인식해서 다시 인식한 눈으로 외부의 정보를 또 본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깊이, 더 많이 알수 있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주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친해지면 그 사람을 더 깊이 사귀게 된다고 말하죠. 그러나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또 다시 정보를 주는 이 관계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는 게 하이데거의 주장이고요. 칸트처럼 그렇게 인식작용을 하든 헤겔처럼 그렇게 인식작용을 하든 우리가 경험되어지지 않는 어떤 대상, 경험을 넘어선 초월적인 그런 대상도 산출한다고 한다면 왜 우리는 저렇게 대상들을 산출하지? 왜 대상들을 저렇게 사유하지? 라고 하는 나름의 반성이 필요한데요.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힌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면 왜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을까? 라고 보니까 하이데거는 먼저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 존재 양상부터 존재 상태부터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존재 사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려고 했으니 그것을 다 파악하고 알수 없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이데거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뭐 사유나 생각, 인식의 그 어떤 틀이 단순하게 어떤 상자나 그릇처럼 비유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데카르트가 말했던 코기토 에르고 숨, 우리는 뭘까요? 생각 혹은 사유라는 것을 담고 있는 그냥 그릇입니까? 그런 상자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까? 하이데거는
하이데거는 차후에 이런 생각과 이런 사유를 인간을 물건처럼, 사물처럼 취급하는 결과만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할것 같아요. 그러나 우선 여기서는 이 현존재가 다른 외부의 것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것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그것을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라도 하이데거는 현존재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된다고, 특히 현존재의 근본들이 세계 내 존재라고 한다면 바로 이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가야 되는지 말할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읽으면서 하이데거가 말하는, 하이데거가 파악하는 그런 세계 인식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지요. 오늘도 어려운 책 읽느라고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